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 본 사이에 더 타셨어요? 지금 날이 엄청 더워. 이렇게 더운데 시커먼 옷을. 저는 이게, 사장님. 네, 제가 맨날 밤에 찍다 보니까 이렇게 더운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 또 저희 또 밤에 또 재밌었죠. 자, 이제 정말 너무 더운 여름인데 계속 낮에만 찍으시더라고요. 아, 참 진짜 밤에도 찍을 때 많을 텐데 이 그쵸? 시간 지금 딱 정말 한 대낮에 불러내갖고 지금 오후 1시입니다. 네. 와, 가장 더울 때죠. 지금 제주시의 온도는 35도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한 곳에 왔는데 정말 오늘은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한림에 있는 한 공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아주 많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지금 왜 뜸들이세요? 왜 고민을 하는 거야? 나 계속 말하는 줄 알았지. 여기서 지금 그 연꽃 축제를 한다 그래요. 연꽃이 지금 여름에 피는 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꽃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연꽃을 볼 겸 공원이라서 되게 다양하게 이쁘게 해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왔어요. 날씨는 좀 덥지만 이쁜 사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우면 네. 더울수록 찍바라고 아세요? 찍바? 아, 찍고 빠지기? 오! 대박! 오케이. 오, 대박. 찍바, 오늘 찍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진짜, 오늘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왜 안 오세요? 갈까요? 오늘 예쁜 사진 많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 갑시다! 웰컴! 혼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아까 보였을 때 애들 놀라고 수영장 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여기다 연꽃 해놨네요. 아마존 대수련이라는 거래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겠네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특이하긴 하다. 여기 있네, 연꽃. 이건 이쁘네. 인도의 여신 수련. 아, 이건 연꽃이 아니라 수련. 제주의 여신 민지. 왜? 왜 웃어? 왜? 왜 웃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연꽃이 이뻐서. 아, 근데 그래도 수련 이쁘네요. 예쁘긴 예쁘다. 한번 찍어볼까요? 그럴까요? 이쁘다. 하나, 둘. 오케이. 꽃이야, 나야. 오늘 햇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씨가 되게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 햇살이 좋아서 민씨가 빛이 난다고. 아, 네. 그만하려고 저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저 되게 잘 찍었어요. 와, 이게 민지씨 찍은 거 보면 있어. 뭔가 있어. 감각 있어요? 아, 감각 있어. 하나의 꽃만 찍은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사진 보여주면 민망해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3분할로 이거 해가지고. 약간 컴퓨터 배경화면 같지 않아요? 칭찬이에요? 애매한데 지금 가래강일다 문득 멈춰 그 거리에 배에 머문 향기 혼자 말로 물어본 근데 여기 지금 연꽃이 있는데 아직 좀 덜 폈네요. 꽃 모공리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지금 꽃이 폈는데 오후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시기를 못 맞춘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오후라서 오므려져 있는 거야. 아 그래도 왔으니까 연꽃이랑 하나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것만 떠오르는 설렜던 기억.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내일쯤에 바로 오시면 돼요. 지금 월요일이니까 바로 내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오시면 활짝 피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것 오전에. 같아요. 오전에. 그렇게 좋던 그때 우리도 지워지죠. 쟤네랑 찍으면 되게 이쁘고 귀여울 것 같아.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혼자 말로 불러본 그대 이름. 뭔가 이쁜 걸 봤어. 이쁜 걸 봐서 좀 더 가면 이쁘겠다 해갖고 막 가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먼저 한번 찍어보고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 게 나아요. 이게 먼저 이렇게 이쁜 걸 딱 봤을 때 내가 먼저 느낀 감정이 있거든. 그 감정에 따라서 찍고 움직여야지 먼저 그걸 보고 이쁘다고 느꼈는데 움직여보면 안 이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이 좀 그래. 저쪽에서 거북이 봤을 때 이쁜 것 같아요. 연근차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드셔보실래요? 네. 빨리. 몸에 좋대요. 아유, 맛있다. 근데 되게 특이하다. 아, 근데 보면은 연잎이 연꽃은 이제 차로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사찰에서 스님들이 특히 많이 드시는 이유가 정력을 돋궈준대요. 이게 스님들은 그것 때문에 스님들한테 정력을 돋군다고요 지금? 많은 거 안 먹잖아. 잠깐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연차는 예로부터 심신을 맑게 하고 정력을 돋우는 미용사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거 말이 되나요? 스님도 힘들어요. 아, 스님도 힘들어요? 아, 여름에. 몸보신을 해야지. 여름에, 남자들은 여름에 정력을 보강해야 하나요? 알면 할수록 신비한 남자의 몸. 로맨틱 코미디. 좀 타조. 타조. 타조는 사람이 안 타죠? 타도 되죠. 안녕. 타조는 소리 어떻게 내요? 온다 온다 온다. 이 소리를 낸대요. 또 벌레 잡아먹었다. 진짜 좀 그 지금 제게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요. 아, 예, 그 에어컨 네. 필터 돌아가는 소리. 네,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요. 작가님 아까 말씀하신 큰 네. 하루방이 이거예요? 큰 하루방 있고 진짜 크죠? 대박! 여기 뭐 빈대떡도 팔고. 와! 저기도 붙어 있어 냉방주. 여기 진짜 볼 거 많을 것 같아요. 저기 진짜 볼 거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여기 공원에 식당이 있길래 더워서 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들어왔는데 여기 식당 하시는 분이 흔쾌히 물도 주시고 이렇게 간식까지 주셨어요. 수박 냄새가 지금 되게 달아요. 응. 엄청 달아요. 작가님, 네. 누가 먼저 빨리 먹는지. 대결? 대결. 대결? 대결. 해갖고. ASMR. 리얼 사운드. 자. 진짜 아프다. 여기 어떤 맛인데? 근데 이거 좀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타임랩스. 타임랩스 말고 수능 모션이죠. 오케이. 자 시작해 주세요. 싸움 잘해요? 자, 나 언제부터 싫어해? 자, 찍을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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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하게 한 것 같아. 다시 해주세요. 나. 빨갛죠? 표정 보세요. 아니 이거 표정 그 저번 편 보셨어요 혹시? 저번에 그 드라마 월드 가가지고 PD 줄이 틀기 하고 곤장 때리고 했는데 혹시 아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시죠.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해야죠. 한번 가시죠. 여기 민속촌인데 곤장 없나? 있지 않을까요? 아. 민속촌인데? 한번 찍어볼까요? 네, 아, 그쵸. 이거 하르방 찍어야 돼. 진짜 크다. 자, 민지 씨, 하르방이 지금 요러고 있잖아.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이렇게 보면 민지 씨가 아니 이거는 도라리방을 따라한 게 아니라 임산부가 배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근데 진짜 전통 가옥이 참 이쁘죠. 참 잘 돼 있어요. 저 그럼 여기서 앉아서 하나 찍어 볼게요. 옛날 전통 가옥. 네 하나 둘.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핸드폰으로. 아, 이게 훨씬 나아. 어떡하니.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자, 요번에는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보면 배경이 날아가죠. 오. 그래서 민지 씨가 부각이 되고. 그래도 스마트폰이 더 잘 나와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더 이쁘네요. 스마트폰이 와 이거 분위기 참 좋다. 민지 씨 참 이쁘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이거 왜 반박 불가예요 진짜.